5대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은행연합회는 5대은행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와 면제 대상 및 면제 폭, 시행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안심 전환 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 차주에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